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반면에 일정량 이상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면 머리가 빠진다든지 또는 비타민 A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몸의 지방에 축적이 돼서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드시는 건 좋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저 탈모와 피부 노화 억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노주현 씨. 피부 좋습니다. 피부 좋습니다. 뒤에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A 많이 드시나 봐요, 비타민 A. 아니, 그거는 저 A하고 상관이 없고 세월이 얘기해 주는 거지, 세월이. 비타민의 그 해독이라는 것도 만만치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얼만큼이 좀 오버했는지, 그치, 얼만큼이 그치. 모자른지. 그 궁금해요? 예? 네? 궁금하죠? 예. 네. 네. 자, 그래서. 뭐, 지금 혹시 왜 이래요? 아니, 궁금해요? 그래서요, 네. 저희가 지금부터 네. 과연 우리 몸에는 어떤 비타민이 모자라고 넘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스타들이 직접 검사를 했잖아요. 아. 검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부족해서도 안 돼, 넘쳐서도 안 되는 비타민. 정밀 검사를 통해 스타들의 비타민 상태를 알아보았는데, 먼저 72시간 동안 스타들이 섭취한 음식을 설문조사하여 식습관을 통해 영양 균형 상태를 알아보고, 머리카락 속의 여러 미네랄의 형태와 모양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흑미약 원소 연구센터의 모발 검사를 의뢰, 비타민의 결핍과 과잉 여부를 알아보았다가 과연 검사 결과 잠시 후 발표됩니다. 당신의 건강은 빨강불입니까? 아니면 바람불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네. 마련했습니다. 건강 신호등입니다. 네. 자. 아니, 노란불이나 파란불일 때는 괜찮은데 빨간불 켜지면 좀 마음이 언짢을 것 같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거리, 도로의 신호등이 여러분의 그 교통 안전을 지켜드린다면 이 비타민의 건강 신호등은 여러분의 건강을 체크해드리고 지켜드릴 테니까요. 네. 앞으로 이 신호등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과연 비타민을 파괴하는 어떤 생활 습관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선정 기준이 성격이라든지 스트레스,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이제 비타민을 파괴 또는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성격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예를 들면 성격이 급하거나 네. 과격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요구량이나 파괴량이 많고요. 네. 온순하고 차분하신 분들은 비타민 요구량이 아무래도 좀 적습니다. 아, 그래요? 아~ 누가 가장 비타민 파괴가 많이 되고 비타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주현 선생님께서. 밥상 해보면서 느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서 지금 또 이 사람은 난 절대로 경우 없이 그러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저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고 차분하고 그러는데 나는 인정해야지. 말을 거듭해. 이따 보자고 그래. 저 교통신호를 보자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검사 결과 몇 분이 위험 인물로는 나왔습니다. 그건 실제로 그분들의 결과는 어떠할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요. 예. 첫 번째 건강, 특히 비타민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네. 김성수 씨. 김성수 씨? 김성수 씨 앞으로 나와주시죠. 예. 아니 활동성 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딴 거로 좋겠죠. 올라가시죠. 아니 외모도 항상 초췌해 보여. 근데 평상시에 비타민을 좀 챙겨 드시는 편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제가 가위를 좀 안 좋아해가지고 가위를 많이 안 먹고 있거든요. 네. 그럼 성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격은 터파 별로 뭐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텐데 네. 자, 결과 보겠습니다. 빨간불이면 여기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 거. 글쎄요, 자,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이상하다. 예. 자, 김성수 씨. 파란불 켜져 해가지고. 다음 분.
이매진 씨. 어? 이매진 씨. 어, 달다. 예. 비타민 씨의 예진 마마입니다. 아니, 옷부터 빨간색인데요. 정말 지금도 옷부터 적시는 워낙 까르르 잘 웃고 또 잘 울고 감정 표현이 많으시기 때문에 명랑한 그런 이미지시고요. 빨간 불 들어오면 노주현 씨 때문인지 아세요? 겉으로는 좀 나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또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매진 씨가 좀 올라가셨네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고 이 시간 같은 거 방송 시간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식습관이나 이런 거는 제가 참 좋은 편인데 그 성격적으로 뭐 썩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마치 지금 청문회 분위기를 이렇게 고백할 거다 고백하세요. 자, 과연 신호등을 네. 빨로 니즈 마마의 건강 상태 적신호일까요? 청신호일까요? 소녀 같은 이미지 씨다. 적신호야. 아니 지금 유난히 챙겨 드시는 분이시거든요. 예, 거의 지금 아니 한 움큼을 하루에 먹는다는데 비타민을 너무 시도록 아침에 드신대요. 그러니까 아. 오빠 때문이야. 노준 씨가 남편도 아니고 왜 오빠네요? 여름만 오면 비타민이 파괴돼요. 마지막 위험 인물은 노지현 씨. 어? 어머, 어머, 어머. 아니 뭐 비타민 먹으면 되지 뭘 그래. 안 먹었으니까. 노지현 씨는 늘 중후한 이미지로 저희 비타민의 중심을 이끌어주시는데요. 늘 즐겁게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매우 건강한 생활 습관 갖고 계세요. 과연 노지현 씨 뭐 조금... 위험 군에는 뽑히셨지만 결과는 어떨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자.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죠. 군기반장 노반장님 노지현 씨. 과연 청신호일까요? 적신호일까요? 발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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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블입니다! 네! 모두 다 기뻐하고 계시지만, 이매진 씨만 별로 안 좋아하고 계십니다. 평상시에 마음을 곱게 쓰라고. 아니, 나는 스트레스 주고 자기는 팔았나 봐. 첫 번째, 이제 김성숙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모발 검사 결과에서 나왔을 때, 상당히 그 느린 대사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느린 대사형은 우리 몸에서 음식을 산화할 때, 소화 흡수할 때 굉장히 더딘 몸 상태고요. 이런 패턴들은 주로 50대 갱년기 여성한테 보일 수 있는 패턴입니다. 여성이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도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육류 유지의 식사만 하셨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은가 하고 일단은 비타민 필요한 군은 비타민 B군을 포함해서 7가지의 비타민이 필요한 것으로 결과합니다. 근데 저렇게 그래프가 모발 검사를 통해서 확연하게 나오네요. 비타민 A는 얼마, B군은 어떻게 되고. 예, 예. B군과 뭐 C2군에서 7가지 비타민이 필요한 것으로 나오고요. 우신 기능이나 또는 각성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나오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산화지수가 높기 때문에 그 노화를 예방하는 데 몸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 어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식생활이나 성격이나 아까 말씀하신 방송 시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좌우가 되는 거고요. 특히 A군이나 B군 또 E군까지도 우리가 지금 저기는 100% 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섭취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비타민들이 다 80% 이상 정도 올라가고 그래서 비타민 건강에 한해서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